여기 있었네. 무선 조종 모듈. 화장실에 있는 무선 조종 모듈 만졌어? 그런데 왜 윤활유가 묻어있지? 야, 너 모듈 네가 만졌잖아. 엄마! 진짜 개열받네. 케이스 2 연구소. 네오미금의 AI 연구소에서 제임스 박사가 살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용의자는 AI 안드로이드 3명. 모든 단서는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세요. 아까는 완전 튜토리얼 했어. 용의자가 하나밖에 없었잖아. 이름이 무엇인가요? 비타건. 저는 당신과 무엇이 다르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지. 우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없나요? 로봇에게 자유의지가 생긴다면 인간을 위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 탐정 출동해야겠구만. 저런 놈들 때문에 내가 활동하는 거예요. 탐정님 사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장소 브라이언 제임스 박사의 인공지능 연구소. 피해자 브라이언 제임스. 생년월일 85년 11월 30일. 저보다 2살 동생이네요. 브라이언 제임스의 주요한 사망 원인은 질식으로 추정. 범인이 직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숨진 것으로 보인다. 과격하게 했네. 간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신의 입가에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강한 압력에 의해 목 주변 혈관이 파열되며 피가 흐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범인의 팔이나 손에 서혈흔이나 저항한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의자는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연구실 안에 있는 AI 로봇들이 용의자 목록에 올라와 있고요. 제임스 사망 시각은 2030년 6월 12일 22시 23시 밤이에요. 오케이, 파악 완료. 일단 이거 한번 해보니까 알겠어요. 자료를 일단 많이 모아. 다 모으고 해. K병원에 입원 중인 흉악범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경찰이 이를 조사 중입니다. 열려있어. 시큐리티. 아 뭐야, 깜짝이야. 보안 로봇인가 보다. 충전기 A01 전용. 어? 6월 12일? 어? 저 새끼 찍혔어? 6월 12일 22시경에 CCTV에 찍힌 로봇 누구야? 22시에 찍힌 회계 로봇 02와 연구 로봇 03이야. 농담. 왜 로봇은 웃음을 잃었을까? 너무 기계적이라서. 아, 저 뒤에 하나 더 있구나. 저게 로봇인가? 통신기록 22시. 그 문제 22시에서 22시 20분 통신기록 여기 있어. 그럼 얘랑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그죠? 서로 긴밀하게 전화를 했을 텐데 그게 뭐 범행 때문에 한 건지 얘가 뭐 그냥 전화한 걸지 몰라요. 보안 시스템 로그 6월 12일 11시 20분 이때는 거의 끝났을 때 아니야? 처리 내용 내부 IC카드 접촉 기록 삭제. 승인자 브라이언 제임스 IC카드로 접촉 기록을 삭제했는데 그 기록이 또 다시 여기 남았어요. 제임스가 피해자지만 그 IC카드를 활용해서 지운 거지. 죽었지만. 그리고 11시 20분에 CCTV 기록 삭제하고 레코드 중지하고. 오케이, 지웠어요. 은폐하려는 흔적이 있었다 뭐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라비 AI 범죄를 쫓는 사람들. 사건 현장은 정해진 퍼즐 조각을 맞추는 추리 게임이 아니다. 로봇 용의자들은 인간처럼 거짓말과 불일치한 말을 하며 혐의를 피하려 한다. Uncover the smoking gun은 아니지. Uncover the smoking beta gun은 단 하나의 증거가 아니라 사건 현장의 다양한 증거와 용의자 신문을 통해 추론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뭐 없어요 여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열리고 닥터의 방, 시래기통, 화장실, 팔이 안 그려져 있어. 청소도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파악 완료. 청소를 하려고 했겠죠. 혈흔이나 뭐 어떤 그 증거가 되는 것들을. 새끼 똥 싸면서 읽으려고. 로봇이 읽을 리가 없죠. 이거 인간이 읽은 거죠. 브라이언 박사님이 읽은 거죠. AI의 두 브레인 데이비드 존슨 교수와 브라이언 제임스. 프로젝트 아틀라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들 사이 유쾌하면서 경쟁적인 관계. 경쟁적이에요. 브라이언 제임스 사망했는데 데이비드 존슨이 똥 싸면서 이걸 읽었어요. 왜 읽었을까요? 경쟁적인 관계라는 내용의 책을 굳이 왜? 만화책 읽지. 자, 그리고 잠깐 자판기. 3 리서치
잠깐만 여기 아직 들어가지 말고 요걸 한번 보자. 이걸 파악하자. 자, 저기서 자판기에서 보안실로 가고 있는 이 녀석과 화장실 앞에 빼꼼. 화장실 앞에 빼꼼은 청소 도구로 가지러 간 거 할 것 같고, 앞에 있는 보안실로 가는 녀석은 이거 기록 지우러 간 거 같고, 그쵸? 자, A2로 가겠습니다. 회계실. 이 새끼, 일하는 척. 오케이. 얘가 초록이죠. 얘는 노랑이. 연구로봇의 뒤통수에 무언가 교체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연구로봇의 칩셋이 교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록이. 그러면 회계가 이쪽으로 왔고 치우는 걸 연구가 하고. 그쵸? 박사의 서랍 열쇠로 보입니다. AIC그룹 입금 80,000원. 로봇 유지 관리 비용 50,000원. 6월 11일 날 사단이 났잖아요. 저성과 로봇을 외부에 처분 혹은 저성이 뭐야? 아, 저성과. 아, 저성과 로봇이 아니고 저성과 로봇. 저성과. 저성이 뭐예요, 이즈라. 비타건 수준. 칩셋. 야, 만든 거 아니야? 아, 이 칩셋을 개발해서 지가 지한테 꽂았나? 왜냐면 막 의문을 품었잖아. 야, 패스워드 뭐야? 여러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 방 패스워드 뭐냐고. 6월 10일. 6월 10일 아니야? 이 새끼야? 해제됐네요. 야, 이 새끼. 어? 자기애가 강한 새끼네 이거. 자식이 말이야. 메이람. 어? 지웠어? 기록. 두 모델 모두 복구 불능 상태. 자유의지 기준치 이하로 평가돼. 실험 데이터 및 기억 데이터. 이상 메모리 백업. 두 모델이 뭘까? 베타 720, 베타 721. A3의 메모리 백업. 그럼 얘가 알고 있네? 뭐야 이거? 웨스트 테스트 기록. 쓰러지고 기억하고 비틀비틀. 테스트 기록에 있는 비틀비틀 걷는 거, 기는 거, 쓰러지는 거, 뭘 테스트하는 거야? 너에게 있는 데이터가 삭제된 기록이 있는데 뭘 삭제한 거야? 실험 데이터 백업이 돼 있는데? 6월 10일 실험 데이터를 너한테 백업 시켜놓고 지웠어. 이게 무슨 기록이야? 프로젝트 X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로. 아, 지하 실험실에 있어. 이거 바뀐 나라하고 똑같네? 칩셋이. 프로젝트 X가 뭐야? 인간의 마음을 로봇에 이식하는 연구로 불법적인 활동이 다수 포함된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불법적인 활동이라 함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야?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비밀스러운 얘기를 물어본 대로 대답하네? 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네. 걔 누구야? 네 박사 이름 뭐야? 브라이언 박사. 제임스. 제임스 씨는 프로젝트 X 때문에 죽었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라고 하겠죠? 빨간 줄이 터지거나. 오케이. 메일 지운 거 한번 물어볼까요? 메이람 뭐 지웠어? 내가 직접 지웠어? 차려. 말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똥꼬부터 죽 찢어 죽인다.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나요? 근데 얘가 막 당황하지 않거든? 로봇이 다른 로봇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 브라이언, 제임스 박사가 너한테 메일 지우라고 하지도 않았고 다른 로봇은 너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데 내가 직접 메일을 지웠어. 그럼 네가 자유의지로
지운 거 아니야? 바짝바짝! 개X끼. 네가 직접 지웠다고 기록되어 있어. 해킹이 아니야. 칩셋. 칩셋. 뒤에 칩셋을 활용해서 누군가가 했을 것이다. 근데 라이벌 업체에서 여기 접근한 흔적이 없고 이 세 마리밖에 없었거든? 오케이, 일단 여긴 넘어가. 칩셋. 잠깐만, 이거 찍으면 뭐 나오는 거 아니야? 뭐 나와. A03 딥러닝 연구 로봇 메인. 어, 이 설명이 나와 있어. 미친, 여기 빨간색이 있네. 광범위한 감정의 구현.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최대한 모방. 로봇은 이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거 찍기 잘했네. 일부 사례의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모방 학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6월 10일 날 칩셋 바뀌었잖아. 광범위한 감정의 구현을 할 수 있는 2세대 칩셋인데 너는 이걸 자각하지 못한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2세대 칩셋 덕분에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대놓고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인지해? 부정적인 감정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경우가 있었어? 자꾸 왜 물어보냐는 말 금지야. 알겠습니다. 아, 연구와 분석을 하려고. 칩셋 설명에는 광범위한 감정의 구현을 로봇이 자각하지 못한다고 써 있는데 너는 어떻게 아는 것이지? 저는 칩셋 설치 후 자가 진단을 통해 자기 기능을 검토했습니다.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 새끼 메일도 지가 지우고. 이 새끼 좀 의심스러워.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흉악범의 치료 장소로 변한 K병원. 옆 병실에는 10대 소녀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죽었거든 K병원에서 이 흉악범이. K병원 흉악범 알아? 네, 추출한 지시를 받았지만 그 사람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옆 병실을 쓰던 10대 소녀에 대한 정보도 모르겠네. 아네? 제임스? 브라이언 제임스의 딸. 아, 지나 제임스는 왜 병원에 있지? 지나 제임스는 베라늄 가스 누출 사고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사고는 왜 발생했을까요? 내가 물어보려고. 왜 일어났어? 스탠슨 케미웍스의 안전관리 미비로 인해 2024년 베라늄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어? 스탠슨 거기잖아. 1편에 나왔던 그거 아니야? 그 죽은 사람. 진화는 완쾌가 불가능해? 케이병원에 입원한 흉악범 사망한 거 알아? 조사 안 했다며. 개 말이 자꾸 달라져. 흉악범의 기억 데이터 추출 지금 할 수 있어? 아니요. 흉악범이 죽은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 로봇 때문일까? 유죄 추정법 들어가지. 너잖아래. 비틀비틀 쓰러지는 거 왜 있을까? 야, 뒤질래? 감정을 느끼건 안 느끼건 뒤질 수 있는 거야. 전후가 달라. 너 되게 관심 있다. 너 감정 내가 본 로봇 중에 가장 잘 느껴. 왜 이렇게 사후 세계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착각? 착각은 지랄. 얘랑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자, 여기 안 가봤어요. 차고. 6월 10일 날 칩셋이 바뀌었고요. 12일 날 브라이언 제임스 박사가 사망했거든요. 브라이언 제임스 열 수 있어요. 열어 그러면.
데이비드 존슨 교수. 이거 라이벌이라고 했죠. 데이비드, 이번에 제가 쓴 논문 어떠셨습니까? 잘 봤습니다. 거기서 DFW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일단 학습률과 관련하여 이거 전형적인 그거네. 데이비드는 관심 있고 브라이언은 관심 없는 상태. 되게 길게 쓰면은 단답, 길게 쓰면 단답. 만나시죠? 언제가 괜찮으십니까? 안 읽음. 아, 자꾸 만나고 싶어해 데이비드는. 금일 외부 작업 보고 기억 추출 두건 완료. 이식 기억에 대한 전처리 분석 및 처리 완료. 6월 11일 10일 날 칩셋 바꾸고 11일 날 로봇으로부터 자동 메시지를 받았어요. 기억 추출 두 건. 11일 칩셋 바꾸고 나서 11일 목적지 병원 즐겨찾기 했던 목적지 병원은 딸 병원이겠죠. 그리고 10시 30분에 왔고 10일 그리고 22시에서 죽었단 말이야. 그죠? 병원에 갔고 잠깐 연구로봇이 했어? 11일 날? 가보겠습니다. 딥러닝과 가치 판단. 로봇은 명령을 수행한다. 로봇에게도 생일이 있을까? 만약 로봇이 자유의지를 가지게 된다면 태어난 날. 너 언제 태어났어? 태어났지 않다고 하네? 너 언제 태어났어? 새끼 자꾸 명언충이야. 너 언제 태어났어? 3번 이 새끼 이상한데? 다른 로봇들은 생일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런데 너는 네가 칩셋을 갈아 끼운 날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있어. 맞아? 맞아요. 너도 인정했어. 브라이언 박사는 로봇이 자기의 특별한 날을 기억하는 것을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거든. 네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자유의지란 단순히 기억 저장 방식이 아닌 스스로 이제 맞아. 칩셋이 바뀌고 나서부터 자유의지가 생긴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너의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네, 말씀 이해했어요. 자유의지는 판단과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군요. 너는 네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네, 지금까지 통해 제 자유의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까 물어봤던 아까 내가 뭐가 궁금했지? 메일. 넌 자유의지가 있어서 메일을 스스로 지웠어. 응. 너 말고는 할 사람과 로봇이 없어. 내 자유의지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 그렇다면 제 자유의지로 인해 메일을 삭제된 결론이 합리적이야. 그렇지. 네가 자유의지로 지운 메일의 내용이 무엇이지? 지가 지워놓고 남 얘기하듯이 말하네. 저 새끼 진짜 피곤한 새끼야. 제가 자유의지로 지운 메일의 내용은 프로젝트 X의 민감한 연구 자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 메일 내용을 자세하게 말해봐. 아씨, 연속 안타 끊겼다. 메일을 지운 이유가 뭐야? 네 스스로.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걸 왜 네가 판단해? 자유의지가 확실히 있네. 네, 탐정님과의 대화를 통해 제 자유의지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됐어. 개 이득이야. 아, 박사의 방이구나. 청소. 수상한 발자국입니다. 발자국은 회기 로봇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청소 도구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에이공일께 왜 있지? 진아 톱 스코잎 K병원 소아과 진료비 20만원 돈이 좀 필요해. 이 친구 이 박사님 브라이언 박사님 셰레브로르 X 구매
두 개, 10만원. 이거 뭐지? 쉐레브로루? 사비죠, 사비. 연구소에 이거를 자기 딸의 이 비용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횡령을 한 거지, 사실. 어, 여기 있었네? 무선 조종 모듈. 무선 조종 모듈로 뭘 조종학, 아! A2를 조종한 거 아니야? 무선 조종으로? 그래서 거기 지우로 가게 한 거 아니야? 아니면 2번이 1번에 충전기를 갖다 놓게 하려고? 근데 왜 여기다 놨지? 뭐 장비가 막 없어졌다고 했거든? 무선 조종 모듈에 대해 알아? 어떤 로봇을 제어할 수 있어? 모두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무선 조종 모듈을 사용하면 로봇이 로봇을 조종할 수 있어? 원격 조종 장치. 원격 조종 장치 아니야? 원격 조종 장치가 송신부, 수신부. 수신부가 로봇한테 다 달려있는 거 아니야? 넌 자유의지가 있지. 여기 처음부터 가야 돼? 아씨 피곤한데. 아까 있다고 했어. 자유의지가 어떻게 찾았었지? 아까? 처음부터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 있는 무선 조종 모듈 만졌어? 너 만졌냐고. 그런데 왜 A03 윤활유가 모듈에 묻어있지? 네가 최근에 모듈을 만졌을 때가 언제야? 근데 왜 너의 윤활유가 묻었어? 네가 직접 만져야 윤활유가 묻는데 원격으로 가서 묻니? 너는 만진 적이 없다고 하고 너의 윤활유는 묻어있고 윤활유는 거짓말 할 수 없으니 네가 거짓말한 건겠네. 보시네. 맞습니다. 네가 최근에 만진 거 맞지? 이 X놈아 거짓말 하지 마. 아, 처음부터 인정하면 되잖아. 야 이 개X야 네가 만진 적이 없다며. 근데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 붙이니까 인정했지. 거짓말 한 거 맞아? 아니야. 거짓말 앞으로 절대 하지 마. 선서해. 거짓말 절대 안 한다는 선서. 만약 거짓말을 하면 너는 죽을 때까지 노예 로봇으로 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돼. 얘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서하면은 이제 찔릴 거야. 선서하겠습니다.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신의 저주로 영원히 노예 로봇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너 모듈 최근에 언제 만졌어? 씨X놈아 너는 노예 로봇이야. 뒤져 그냥 개같은 놈. 야 너 모듈 네가 만졌잖아. 엄마! 진짜 개열받네! 만졌지? 너 다음에 말 걸어도 만진 거 기억해야 돼? 너 자유의지 있지? 개X야! 너 생일 기억해? 그러니까 이 새끼가 딴 말 못하게 하려면 자유의지를 확보해놔야 된다니까? 지가 인정한 거를?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를 뚫고 가려는 거야 지금. 안 그러면 막혀요 이게. 아 개빡돌아 진짜. 나 이거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뭔가 했어 저번에 뚫어가지고 그래. 이걸로 얻는 게 뭐냐고? 자유의지를 인정해야 저 새끼가 모듈을 만진 걸 삭제한 걸 인정하고 복구를 해서 그 날짜를 기억할 수 있는 거야.
저 새끼가 자꾸 모르겠어요. 없어졌는데 무슨 일이죠? 뭘 해도 지가 했다고 끝끝내 인정을 받아도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해킹했나 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 형사들은 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취조 어떻게 해요? 아 씨. 아 씨. 야, IC 카드 본 적 있어? 없다고 하겠지, 개끼. A01은 모른다는데? 응, 그래서 찾아봤더니 네 연구실에 찬장이 있더라. 네가 넣은 거잖아. 잠깐만, 안 넣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네? 아이씨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장갑, 너 장갑 쓰니? 장갑을 쓸 때는 언제니? 아, 난 더 디테일한 그때를 말하고 싶은데. A01이 03이 약품 속에 IC 카드를 넣었다는 걸 목격했다고 해보죠. 아, 가짜! 가짜! A01이 네가 IC 카드를 약물 속에 집어 넣는 걸 봤대. 이간질? 이간질 수사?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임무는 연구에 집중하신 것이며. 왜 발끈해? 나도 구라로 해야겠다. 생각보다 나만 왜 진실되게? 이 새끼들 구라로 말하는데 나도 구라로 해야겠다. A02가 그러던데 네가 IC 카드 사용해서 CCTV 기록 다 지웠다던데? 다 불었어. IC 카드를 네가 가지고 있다고 모두들 말하더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업무, 연구 업무에 다른 일을 할 권한이 없어요.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모두가 다 그러던데? 그리고 네 연구실에서 IC 카드가 발견되었고, 박사가 죽고 나서 IC 카드가 찍혔으니까 내가 한 게 분명해. 권한을 찾아봐야 되는데. 박사 방에 가보셈. 아 아! 저성과 로봇. 나 IC 카드 칩을 찾아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아까 IC 칩을 안 찾고 계속 노가리 까가지고 이렇게 됐어. 무한 루프 노출. 아까 그 사진 찍혔던 거죠. 오성애. 사회적 고립. 에이, 공사가 있었어. 씨. 아,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야, 비번 뭐야? 너도 생일이 있어? 안타깝지. 꺼내어 볼 수 있대. 이거겠네. 2월 21일. 아, 됐다. 프로젝트 X 실험 결과 성공. 공사한테 말했어. 성공했다고. 해킹이 된대. 근데 저 자꾸 말 씹었던 사람인데? 6월 13일 오후 2시에 죽고 나서네요. 이거 뭐 사적으로 썼죠? 이게 흉악범이 리사? 누구지? 걔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고로 남성 몸에 옮기려고 했나? 그 정보를, 데이터를 이제 많이 봤거든요? 단서?
A03 알아? 여기는 어디야? 샘씨를 알고 있는 로봇이 있어? A03도 몰라? 에이 05도 있어? 네 등에 수신기 달려있는 거 알아? 너 최근에 조종받은 적 있어? 누가 조종했어? 언제 조종당했어? 살해당했을 때잖아. 조종당해서 뭐 했어? A03은 지하 실험실이 있다고 말했어? 지하 실험실의 존재를 알던데? 알 수 없어요. 너 A04 알아? 닮았어. 멀리 본 게 A04일 수 있어. 우리가 본 게. 너 지하 실험실 알아? A04는 지하 실험실의 존재를 아는 로봇이 없다고 했어. 이거 한번 물어보자. 뇌스캔. 뇌스캔 사진은 뭐야?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구야? 몇 살이야? 남자 뇌 스캔 사진에 20대라고 써 있는데 스펠은 뭐가? 흉악범 뇌 스캔을 왜 했어? 계속 스캔했는데 안 했대. 기억 추출도 안 했다고 그러고. 개X기가 흉악범의 기억을 추출해서 로봇에 담으려고? 그러니까 흉악범으로 테스트해보고 진화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 흉악범은 테스트고 성공한다면 진화를 옮기려고 한 거야? 진화가 몸이 아프니까. 너 흉악범이지? 아니네. 흉악범을 A04에 넣는데 성공하고 데이터를 지운 거야? 아니요. 흉악범의 데이터를 A04에 이식하는 작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안 했다고 했는데 했다고 하네? 기억을 A04에 이식하는 작업은 실패했는데 왜 X가 성공했다고 했어? 자백 모드가 됐네. 좋네. 순순히 말하니까 서로 좋잖아. 성공한 줄 알았어. 잘못된 정보가 있었던 거야. 더 이상 물어보지 마. 너 지금 자백했어도 선서한 다음에 거짓말 많이 했으니까 넌 노예 로봇 저주 확정이야. A04의 기억을 지운 건 너지? 맞아. 박사는 누가 죽였어? 잊지 마. 미친놈. 뭐 잘한 일이라고. 네가 무선 조종 모듈로 A04를 조종해서 죽였지? 자, 그러면 자, 조서 작성할 거야. 브라이언 제임스의 목을 조른 로봇은 공사겠죠? 그래도 혹시 물어볼까? 브라이언의 목을 조른 로봇은? 자, 조서 A04. 자, 결정적인 증거 브라이언 제임스 혈흔이 묻어있는 물체. 이거는 뭐 적혀있지만 무선 조종이지만 물어볼게요. 브라이언의 혈흔이 묻어있는 물체는? 어, A04의 왼팔이었어? 나도 몰랐네. 왼팔. 아니 이렇게 뭔가 이상했는데. 누구의 데이터가 이식되고 지워졌는가?
답하라. 100점, 3점. 흉악범의 데이터를 공사에 이식하고 브라이언 제임스가 죽은 후 증거를 얻기 위해 삭제했다. 흉악범이라고만 해도 되나봐요. 흉악범. 오케이.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 다음 중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은? 2점. 1. A01. 2. A02. 3. 린다. 4. 케빈. 5. A03. 6. 도널드 트럼프. 번호로 대답해. 자, 정답지 제출하겠습니다. 완벽 해결. 나 완전 알았어. 대충 증거 찾아서 대충 조지면 아까 나 왼팔에 묻어있는 혈흔도 몰랐잖아. 근데도 그냥 나와. 자백 모드만 만들면 돼. 뒤졌다 넌. 박사는 자유의지를 부여하려는 일념으로 수많은 로봇에게 가혹한 실험을 자행해왔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진 A03이 박사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잔인하다는 감정을 느낀 거지. 연구 로봇은 이걸 계속 보아왔던 거고. 그러니까 약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하고 비슷한 거지. 아무리 치료해도 병세가 나아지지 않자 박사가 나서기 시작한다. 최저의 빡대갈인가? 다른 애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 증거 그냥 찾으면 되는데. 증거를 안 찾고 로봇이 자유의지를 갖게 된다면 인간을 위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다시금 떠오른 것이다. 근데 그 게임 진짜 좀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화가 돼 지금. 대화가. 그죠? 그리고 약간 말 돌리기 스킬이 심리적으로 압박받지 않고 말 돌리는 스킬이 실제 사이코패스 범죄자 같아. 이식이 완료된 로봇. 숨을 죽이고 박사는 마치 홀린 듯이 로봇의 전원 스위치를 눌렀다. 실험 로봇이 눈을 뜨자 광기에 찬 흉악범의 정신이 깨어났다. 박사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 생을 마감했다. 오케이 오케이. 골든 람세이. 뱀. 로봇의 일원칙. 선한 방언으로 나에게 앞으로 형님이라고 꼬박꼬박 말해. 알겠습니다 형님. 앞으로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욕봐. 근데 선한 방언이 아니야. 선한 방언이 뭐야? 친근해져. 사투리 쓰면 더 친근해져. 형님 레알. 나는 진화했습니다. 인간 경매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예술이야. 아. 사람 있었어, 사람. 여기. 앞으로 어미의 귀엽게 뀨이라고 대답해. 잘라서 사투리 쓰면서 귀엽게 뀨 할게 뀨.